그 전에 그 위원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하겠는데요. 이 우병우 전 수석의 그 변호사 수임 예, 건 말씀하세요. 있잖아요. 이거는 위원장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날 받아주기로 오전에. 그래서 아까 국세청 뭐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이 국세청이요. 본인 동의 안 해준다고 또 서류를 안낼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오늘 이걸 고발 조치를 해주세요. 서류 제출 거부로. 이거는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서류 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 정동춘 증인, 네. 이사회 회의록을 봤는데요. 그 이사회 회의록은 완전 적반하장 그 회의록이더군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사장이 해고된 거를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 전에 그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뭐 이런 녹취록이 있어요. 일단 그 녹취록 좀 내용 좀 틀어주세요. 네. 제이티비도 그렇고 지금 김성태 국조위원장도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하면은 똑 떨어들 아시라고 내가 분명히 한 소리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똑바로들 하시라. 네? 김성태 위원장한테 지금 하는 얘긴데요. 뭘 똑바로 하라는 얘깁니까? 제가 그이 발언을 한 것은 이 노승일 부장이 최순실 관련 사실을 이 국조 특위에서 증언을 한 것은 제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단 내부에 뭐 어떤 조직이든 간에 밖으로 나가면 뭐좀 곤란한 부분 들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사전에 허락 없이 그렇게 외부로 아니, 유출한 그런데 것은 뭘 똑바로 뭔가 하라는 거예요? 공사가 불분명한 것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좀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김성태 국조위원장한테 똑바로들 하시더라고 분명히 아시라고 한 부분인데요. 제가 네? 그렇게 자. 말씀을 한 것은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그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국조특위에서 증언을 한 내용, 그러니까 내부자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이 청문회 위원장으로서 막 고발 조치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 말씀드립니다. 최순실 관련해서 아, 그러니까 내부자 딴 얘기 고발을 한 하시지 것은 말고요. 네, 딴 얘기 하시지 말고 지금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국회 모독이고 국민 모독입니다. 이 발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모독죄로 위원장님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도 안돼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셀프 그 이사회 회의록도 지금 인정 못 하겠다고 하는 좀 제가 보기엔 약간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국조특위에 나와서 증언대에 쓴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어떠한 그 해당 행저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건 그렇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그 고발 부분이 조치돼야 아니라 된다고 저는 재단 생각합니다. 예, 무관한 됐습니다. 예. 서류를 자, 이제 일부러 됐으니까. 유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징계를 하겠다는 네. 부분인데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네, 그 다음 얘기를 한 겁니다. 조윤선 증인. 네. 아까 이제 장관 취임하자마자 그 예술인들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해서 제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바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간략하게 그런 정도 어떻게 보고를 내용으로 했습니까? 그 실장들한테 저녁 시간에 일과 시간이 끝나고 각 실에 있는 상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그 실장한테는
밤 10시 반부터 한 11시경까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보고받으셨냐고 예, 그 다음 실장한테는 11시부터 12시 정도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실에서 일어나는 그 개괄적인 일에 대해서 한 이 정도의 서류를 가지고 이제 일일이 보진 못하고 쭉 이렇게 어떤 건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듣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정도의 간략하게 그 예술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배제하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들이 있었고 그걸 처리함에 있어서 국장이 좌천이 된 경우도 있고 또 담당 직원이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블랙리스트가 있냐고 했을 때 본 적이 없고 모른다고 네. 한 거는 위증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 실장도 지원 문제 의원님 고 실장도 저한테 당사자가 그때 저한테 말씀을 했었을 때는 당사자도 그때 리스트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다고 리스트가 하고 있다 없다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장난 하시지 말고요. 예술 지원 분야에 대해서 지원 배제 요구들이 있고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라도 장관으로서 이것에 관한 당연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관으로서의 임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는 행위거든요. 위원님 제가 당시에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는 게 장관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 나라를 올바로 끌고 가야 되는데 본인이 국감에 나와서 아 그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거 보고받았을 때 그러면 그거 당장 그만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보고가 시점이 언제죠? 보고 시점은 제가 취임한 이후라 9월 한 첫째, 둘째 주 정도 됐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16년 9월이요? 제가 네? 보고를 받은 내용은 자 2016년 9월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작년 저는 2015년 가을 국감 때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것이 그런 그 국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그 실장이 2014년 15년 언저리에 그런 일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이 일을 자 그러니까 어쨌든요 지금 제도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2015년 국감 시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아니라고 말씀을 자, 들었습니다. 2016년 9월경에 알았고 그리고 2016년 국감이 끝나고 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실무자들이 그때는 뭐라고 보고했나요? 국감 끝나고 국감이 나서는 국감이 끝났을 때에는 그 한국일보에 그 보도됐었던 9천여 명의 리스트가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리스트였냐 여부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내부에서 사실인지를 확인을 했고 내부에서 청와대에서 받은 9천여 명의 리스트는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에 그런 취지로 계속 답변을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정확한 거예요. 왜 문체부에서 지원 이 예술인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가 청와대에 올라가거나 국정원으로 가가지고 얘 해주지 마 이렇게 갖고 필드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전체를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조윤선 주민은 제가 보면 말장난을 하고 편하게 빠져나가려고 지금 계속. 아,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제가 두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런 내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리스트에 관해서 더 이상 조사하지 못하고 내부 직원들이 아무도 실질적으로 봤다는 직원이라든지 그 내용이 무엇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제가 기관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려고 하지 않고 그때 상황이 그 검찰 조사, 압수수색, 내부 감사, 감사원의 감사 이런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저희 문체부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검사처럼 지금 특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조사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 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자, 조윤선 정인, 제가 아까도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전임 유진용 장관처럼 이런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또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걸 갖다가 왜 못 들었겠습니까? 빨리 처단을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다 그걸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예전처럼 그렇게 리스트가 집행이 되고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집행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받았으면 저는 위원장님 당연히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런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저는 와서 우리 훈장을 주거나 훈포장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도 이런 기준으로 검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언제요? 제가 온 다음에 말씀이십니까? 자. 제가 이번에도 자, 그 훈포장을 우리 그 예술정책 과장하고 과장 예술정책과하고 대중예술과 이 순수 예술가들을 다 일별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이런 과정에서 그런 논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추가 신문이 있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보충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장관이 출석했을 때 보고한 그 보고는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제출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담당 실장이 누구죠? 는 박영국 실장입니다. 영구. 네. 박영구 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